학습 스타일이에요. 오늘 저 학습 기억에 한번 보세요. 요거 하고 좀. 이거는 뒷면에 그림 사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그림 한 장이 저를 이렇게 테레관지 몇 년 지나서도 스타 강사로 만듭니다. 이 그림 사전, 그림 사전입니다. 네. 어디? 제가 태음에고서 이렇게 와서 저녁에 강의할 수 있는 이러면 스타 강사 맞죠? 네. 이때는 이때는 94년도에 교직 10년차 됐던 일인데 제가 원래 사립에 있었어요. 근데 공립으로 갔는데 사립 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에 있다가 근데 공립을 가니까 고등학교가 벼슬이 돼 공립에서는 그래서 여중으로 간 거야. 여중으로 간 게 한 아이가 좀 특이한 거야. 한 시간 내내 부동자들 가만히 청부서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고 당뇨를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아니 걔가 어떤 애예요?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눈이 동그랗게 해서 지금도 기억나 이러다가 이러세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근데 다 근데 자기 일 봤어. 그게 무슨 얘기야? 알아 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또 삼축하면입니다. 알아 들으셨지? 네. 그런데 그 아이 책상을 옆에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열려져 있어. 근데 또 만화가 그리는 거야. 봐도 돼? 보세요. 봤는데 만화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종이 몇 장 주고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만화로 그려올 수 있더니 그 다음날 그리고 이거를 애들한테 화이트로 지운 거 보여요 여기?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 치고 너무 이게 잘 그렸으니까 저,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네.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봤어. 아. 그날 처음으로 조용한 거야.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오, 그럼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동네 고등학교 애들은 청각학습자. 듣고도 이해해. 그러나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직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걸 그제서 깨달아요. 교직 10년 차에. 얘 때문에. 얘 덕분에. 그래서 이제, 와, 얘들아, 이제부터 외지 말고 그려라. 이런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보따리가 이게 다 그런 거니까 애들 수행평가 한 것들은 뭐 애들이 나중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아 요즘 선생님들 수업 이렇게 하셔요. 나중에 표현할 때 한 녀석은 이제 이모티콘으로 단어를 표현한다. 이모티콘으로 그리고 얘는 또 만화를 읽는데 기가 막혀 이게. 얘는 또 이 그림 그린 애는 그림 같지도 않죠? 사진 같지? 네. 네. 이게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예. 네. 얘가 4등급인데 홍대 미대 갔어. 종이 접기, 탱거로. 근데, 뭐, 중국 TV 이랬는데, 선생님, 이거 외국 사이트 2시간 걸려서 찾아가서 만든 거예요. 어머네. 근데 하나 이렇게, 여기, 자기가 직접 사진 찍었는데, 집중하다. 고스톱 키우는 걸 집중하다. 집중하니까 집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야지. 아, 얘는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손님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근데 소속감은
담임이 자존감 누가? 교과 담임이 해줘야 돼. 스타를 만들어 줘야 돼. 드디어 스타가 나타나죠. 뒷면 보시면 수행평가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그 미대가의 추천서를 제가 써준 거 아니에요. 근데 수행평가를 이렇게 그 양면을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나눠줍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다양하게 줄 거야. 너희들의 탤런트쇼, 장기자랑이 되도록 해줄게. 너희들이 교과서를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해. 그리고 그 결과를 친구들에게 나눠줘. 그럼 선생님은 추천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자, 이걸 보세요. 얘가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놓는다. 맞벌이 부부, 육아대들. 맞벌이 부부, 육아대들. 내가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래. 내가 못 써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칼라로. 한 장에 2,000원짜리 종이도 있더라고요. 반짝반짝한 거. 거기다 출력해서. 눈에 줬고, 수원대비대 6명 뽑을 때 합격했어. 이 학습 스타일과 학습 스타일을 여기 그리고 요거는 저는 재미있는 수업은 뭐냐, 선생님이 웃겨서 재미있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유니크해.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체험해. 그리고 share the result. 그리고 그 결과를 with your classmates, 친구들과 공유해라. 요렇게 하면 애들이 여기서 뭘 느껴? 두 가지 다 느낄 수 있죠.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자존감도 느낄 수 있죠. 저는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이렇게 가자. 왜? 너무 우울한 사회다. 이 우울을 벗어나려면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행평가를 변형된 지필평가라든지, 뭐, 그냥 무늬만 수행평가가 아니라 탤런트쇼, 자기 장기자랑이. 요즘 여기 오늘 영어과에서 이선 선생님이라고 용인중 문명진 이선 선생님께서 이 맛을 지금 대단히 보고 계신 거예요. 애들이 막 하나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재밌어서 선생님도 재밌어지는 거지. 교과서 본문을 읽는데 어떤 애는 배경음악을 읽는 거야. 키보드로, 어떤 애는 바이올린으로, 어떤 애는 플루시인가, 이거도 배경음악으로. 하나에는 영어 본문을 읽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점짜리겠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학업성 그 평가 기준 바꿔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 세 글자에 무슨 특? 과세특이라는 겁니다. 저는 과세특 500자 꽉꽉 눌러서 밟아서 채워줘요. 500자 딱 채우는 건 힘들어요. 498, 499 그 대주마책이 500자 그렇게 1500 바이트인데 그게 500자예요. 500 글자. 안 해보셨지? 꽉 채워보질 않았지? 아니요, 꽉 채워요. 채웠어요. 어떻게 채워요? 그럼 이런저런 활동하는 그렇지. 저기 보시면 추천서라는 게, 전 그 얘기 추천서를 나눠주면서 얘들아, 결국 봐라. 추천서는 선생님이 써주는 거냐? 니네들이 쓰는 거냐? 선생님. 제가 한 건 뭐야? 그냥 했다야. 단, 마지막 한 문장만 선생님의 의견이야. 마지막 한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부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